태민 씨는 오늘 뭐 오자마자 살짝 좀 보여주지만 좀 크게 홍보할 게 있다고. 아, 네. 제가... 마음껏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뒤는 더 이상의 시간 안 드리거든요. 아깝다. 예. 네. 마음껏. 아, 제가 이번에 이제 제가 정규 또 액트2라는 앨범으로 나왔어요. 이제 에필로그, 액트1, 액트2 이렇게 뭔가 서사가 있는 내용인데 이제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인 이제 액트2가 나왔는데 공명은 이대하고요. 지금까지 제가 배워오고 가장 심혈을 기울인 역대급 뭐랄까 퍼포먼스 그런 이제 앨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진짜 열심히 하셨나 보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본인 홍보할 건 싹 다 외우고 왔어요. 네. 네. 최고입니다. 예. 그럼 해줘야지. 둘 다 오늘 놀토 이제 두 번째 방문인데요. 네. 먼저 태민 씨 첫 출연 당시 모르면 무조건 키만 따라가겠다 해서 줄임말 모키다가 유행을 했습니다. 맞아요. 모르면 무조건 키만 따라가라. 네. 오늘 여기에 좀 목표를 하나 더 추가했다. 네, 오늘 모키다에 이어서 모템따. 네요. 이게 뭐냐면 무조건 태민만 따라와. 사실 카이가 뭔가 저처럼 네. 잘 못 들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키형을 따라하면 저를 제가 키형을 따라가는 저를 따라오라는 그런 의미에서 결국엔 키구나. 이렇게 네. 내리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쭈르르 이렇게 같이 앉은 거죠. 아, 쭈르르. 그럼 네. 넉살도 의상이 좀 비슷한데 넉살까지 좀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은 거 같아요. 네. 저의. 아니, 카이 씨. 넉살, 서열이. 서열 네. 정리가 되는 거죠. 서열 정리. 저부터 허락을 받고.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그럼 저도 따라오세요. 묻어갈게요. 네, 따라오세요. 따라오겠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넉살님까지. 그쵸, 네. 이렇게 이어져서. 네. 자, 이번 게임. 신상 게임을 또 준비해. 신상 게임을 또 준비해. 야, 열린다, 열린. 연구 많이 했네. 새 멤버가 왔으니까.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네. 그럼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유명하게 하는구나. 제로예요, 제로. 오케이. 자, 신상 게임 이름하여 오일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일키 맞춰보세요. 오일키. 줄임말이에요. 오빠가 읽어주는 퀴즈? OST? 오늘의 1위 후보는 니규 퀴즈입니다. 오, 뭐지? 1위 후보? 네. 잘 들어주세요. 뭐지? 잘 들어주세요. 잠시 후에 LED 화면에 추억의 음방부터 현재 방송 중인 음악방송 그중에 특정 날짜에 1위 후보 발표 장면이 뜹니다. IUC와 트러블메이커 K1 너랑 나 트러블메이커 정답. 와, 그래요? 자, 요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신 있죠? 아, 쉽지 않네. 아우, 가수들한테 유리해. 아니, 그리고 여기 뭐 음반 안 낸 사람이 여기 뭐 다들 음반 냈잖아요. 아, 냈죠, 음반 냈지. 아, 다음 문제 갑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키! 자, 키! 자, BTS와 트와이스. 아, 키도 왜 치고 가봐. 너무 무섭게 키를. 투! 불타오르네, 치얼업. 아, 왠지 맞을 것 같아. 맞아. 정답! 우와! 이걸 어떻게 알아? 나 이거 잘하네. 와! 잘한다. 잘해, 잘해. 와! 정답! 이야, 신기해. 참. 지금 에이스분들이 나가는 거예요. 돼. 의상을 봐야 돼, 의상. 그래, 의상을 맞아, 보고 맞아. 안 거지? 둘 다 보고. 둘 다 아는 노래인데. 어떻게 아냐고. 태민 아는 노래였죠, 다? 둘 다 아는 노래였어요. 그렇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네. 2005년 7월 넷째 주 1위 후보곡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2005년? 김종국 보아. 우와, 머리, 태민! 머리. 태민! 한 남자? 걸스 온 탑. 와! 50% 정답. 실패. 하네. 50% 정답. 실패. 하네. 와! 사랑스러워. 걸스 온 탑. 그렇죠. 실패. 오, 태연. 태연.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팀이다. 실패. 우리 팀이다. 우리 팀이다. 우리 팀이다. 나랑 똑같아. 나랑 똑같아. 머리부터 발끝까지인데 저거.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동현! 다 사랑스러워? 다 사랑스러워. 그리고요. 벌써 실패. 여러분, 힌트 들어갑니다. 힌트. 간식게임 3년차인
동연의 상태를 우리가 보다 그러죠? 맞네. 3년 차? 어떻게 이렇게 늘지도 않고 그냥? 늘지도 않고. 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그 자리에. 아, 뭐라고 표현해요? 모르겠다. 카이. 카이. 제자리. 어? 그리고 걸스 온탑. 80% 정답. 태민. 태민. 실패. 태민. 제자리 걸음, 걸스 온탑. 정답! 나 더 하지 어부 봐. 어부 봐 내달라고? 뭐지 안무가? 어부 봐 어부해야 돼요. 오케이. 아 이렇게? 내가 어부해줄게. 내가 어떻게 하냐 자. 어부 봐요? 제법 서로 어부야. 감사히 받겠습니다. 드디어 먹게 되네요. 아 우리 태민이 먹게 됩니다. 김동현 선배 드릴까요? 우유로. 제자리. 제자리. 와, 나 바보 할 뻔했네, 바보. 나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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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딱 제자리인가 걸음인가 헷갈렸는데 너가 딱 해줬어. 이거를 카이가 놓치네. 네, 아. 놀토 토페. 2년 6개월 만에 새 앨범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온 샤이니스 밴드! 바로 뛰어야 되지. 주세요. 끝났어. 이렇게 들어가. 뭐 있나 보다. 손가락을 줘. 붕어빵이 하나가 크다. 이렇게 프라이팬이 완성됐습니다. 90년대에 지름신이 있었다. 어느 중학교인지 몰라도 위법 중이야. 위법 중. 신호도 좀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이니의 두 분. 올 리더. 올 유! 안녕하세요, 샤이니 원입니다. 일어났어요. 놀토는 최초 출연이잖아요. 네, 처음 출연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가짐이? 카메라가 굉장히 많네요. 네, 이 양반이 스튜디오에는 오랜만이어가지고. 오랜만이에요. 네, 긴장을 한 바가지 했어요. 옆에 계속 함께하는데도 떠는 분이 계세요. 몇 년째 떨고 있어, 몇 년째. 지금 3년째 오프닝만 하면 떠는 분인데. 너무 떨려요. 너무 떨린데. 자, 이분 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이니의 불꽃 카리스마, 민호!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 민호입니다. 오늘 그 우리 민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에서 놀토 가족이 됐는데 네. 어떻습니까? 놀토 오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는 멤버가 있다. 아, 저는 그 키가 군대에 있어서 이제 놀토에 잠시 이제 없었을 때 저희 그 샤이니의 셜록 도입부. 아. 늘 우리 문세윤 형님이 딱 그 캐치할 때마다 문세윤 뭔가 볼까 보다. 또 하필 또 그게 또 제 목소리여가지고 매주 제가
매주 제가 그 제 목소리를 놀토에서 들을 수 있어가지고 네, 너무 감사했어요. 네. 좋은 음악 온전히 쓰다가 키가 옴과 동시에 제가 올려줬죠. 다시. 네, 원주인 찾아줬고. 아,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조금 꽁한 마음을 좀 갖고 있는 멤버가 있다. 풀 건 좀 풀자고요, 시작 전에. 저희 이제 그 놀토에 이제 새로운 식구 이제 탱구 누나, 이제 태연 누나가 우리 태연 씨. 우리 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네. 그 공부하는데 우리 키한테는 면을 갔는데 저한테 오지 않아. 아니 근데 보통 그런 일 있으면 남을 탓하기보단 본인을 물어보지 않나. 가자마자 오늘 도레미 가족이 아니라 샤이니 가족이에요. 저기 우리 한혜가 지금 안도의 향수를 내신 게 아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팀한테도 서러운구나. 그래 서운해하지 마. 본인만 상처받았어. 아니 근데 진짜로 태연이가 면에 왔을 때 난리 났을 걸요. 무대 오면 난리 났겠네. 진짜 난리 나. 아니 오라고 오라고. 해야죠. 예. 그럼 너도 네 자신을 다시 뒤돌아봐. 너 자신을 알라. 엄청 시원해. 또 기록으로 남아있으니 됐어요. 아니 그리고 또 민호는 오지 말라고 말하고. 아 제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 이게 또 다르구나. 왜냐면 너무 저는 멀리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서울에 있었잖아요. 그래. 난 서울이고 여긴 포항이고. 오늘 하여튼 그래도 좀 꽁한 거는 없지요? 아 없고 근데 딱 그걸 느꼈어요. 딱 아 이게 태연 누나가 그 지금 키한테 간 거는 이제 놀토를 들어오기 위한 큰 그림이었나. 무슨 야망이 있다고? 비리가 있었네 놀토 비리가. 야 그렇게 있었네. 그런 이유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그냥 조금 했다 이런 느낌. 네. 면에 가족이 된다면 키는 매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갔나? 죄송한데 자꾸 오디오 타이밍 못 찾고 있으니까 한마디 했으면 다들 조금만 조용히 해줘요.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적용 중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되게 고급스러운 유머를 구사했거든요. 어떤 놀토에 들어오기 위한 큰 그림이다 하니까 면회를 토요일 날 갔냐. 이게 미국식 유머거든요. 진정한 진행자. 이런 것들은 옆에서 한 해가 좀 챙겨줘야 돼요. 아, 네. 한 해가 좀 챙겨줘. 챙겨줘야 되고. 거기까지 간단 말이야. 말을 여기다 걸면 돼. 다 받아줘. 야, 이쪽은 아무거나 주워 담아요. 마음껏 쏟아내세요. 좋습니다. 저희가 포장할게요. 좋습니다. 자, 우리 그 올린다. 세션 오늘 세븐틴의 노래는요. 2020년 뭐야? 스페셜 앨범의 수록곡. 수록곡은 도레미입니다. 도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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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겨냥했네. 피오, 우리 겨냥했네. 들어본 적은 없죠? 온유 씨 초면이죠? 도레미. 예. 도레미. 예. 괜찮아요? 얘는 한창 하던 때가 10년 전이라 그 예프로비 조금 나와 있어. 세븐틴. 자, 이제 갑니다. 세븐틴 도레미. 우리도 도레미. 으쨔. 싫은 척 도배된 허상들을 깨깨깨 세상을 너가 정의해 미래도. 아 근데 지금 정도의 음질은 최상급의 음질입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오늘따라 긴 거 같지 또? 네 줄 나올 거 같은데? 네 줄 정도가 나올 거 같다. 네, 적으신 거를 적으시면 되는데. 오늘따라 왜 샤이니 특집 때 이렇게 긴 걸 냈느냐? 자 이제 샤이니의 바스를 오픈. 오늘 뭐 놀토 샤이니 특집이기 때문에 오늘 좀 활약을 해줘야 되고요. 자. 인생 첫 바스, 온유 씨부터 갑니다. 자, 온유 씨, 바스만 오픈! 허상 컴백을 한 민호 씨의 바스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호의 바스 오픈!
야뭘 많이 썼어요. 샹들리에도 있고요. 뭐야? 뒤에 저도 뒤 두 줄은 확실합니다. 세상을 너가 정의해 미래도. 대박. 똑똑쟁이 들어 한 번. 와, 말이 안 된다. 자, 다음 이제 키의 바스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키워노. 여러분들이 헷갈려했던 거에 정리가 됩니까? 키 오픈! 오픈? 그러면... 오! 많다. 대상적인? 허상지려 계산적인 허상들은 깨깨깨 세상들을 너가 정의해 미래도 이런 느낌이야. 오! 와! 예, 팀플이 너무 좋습니다. 자, 가장 많이 맞춘 분, 첫 바스에서 가장 많이 맞춘 분의 원샷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자, 지금 뭐 민호 씨도 좀 많이 썼고요. 필요 없죠. 네, 그렇죠. 원샷. 아이고, 예. 예.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기분만 내셔도 되고. 원샷의 주인공. 오랜만에. 보여. 주세요. 자, 오늘 원샷 가장 많이 맞춘 분. 첫 바스 원샷은 큐입니다. 큐입니다. 키가 차지합니다. 키가 차지합니다. 아, 아깝다. 영범이. 모자가 탁 달려있어, 머리에. 키가 원샷을 깔끔하게 차지를 합니다. 갑니까? 가야죠. 어? 너무 완벽하지 않죠? 의미가 너무 맞잖아요. 아니, 너무 완벽하지 않죠? 의미가 너무 맞잖아요. 아니, 저기 허상 드릴 아닌가? 드릴은? 저는 드릴로 들었거든요. 어? 저는 허상 드릴로 들었어요. 어? 허상 드릴? 갑자기? 허상 드릴. 저 처음부터 을로 써놨었는데 아, 의미 조금 마음에 걸린다. 이게 또 뭐지? 아, 미쳐버리겠네. 나는 세상을. 아, 위에서 을이 좀 말이 어감이 낫지 않아? 나도 오니시한테 허상 들은 깨깨가 이게 을로 들은 이유가 항상 갑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을의 입장에서 잘 듣습니다. 재밌다. 세상에. 나도 을. 나도 을. 나도 을. 갑이 바로 옆에 있네. 그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을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온유 씨를 일단 이렇게 세워서 정답존으로 올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을 가볼까? 온유, 정답존 출발! 그러네. 지금 마지막에 을인가 보다. 을을 지금 붙잡아 잡았거든요. 멤버들이 지금 받아주냐 못 받아주냐인 것 같습니다. 한해 을 좋아. 온유한테 힘 실어줍니까? 아, 저는 아까부터 온유 씨를 믿었습니다. 을 맞아요. 갑 입장에서도 을로 가요? 네, 갑 입장에서는 을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자, 과연 불러 주세요. 현실인 척도 오버된 허상들을 깨깨깨 세상을 네가 정의해 미래도. 오케이. 이거 좋다. 결과. 제발 그냥 보여 주세요. 자, 과연 결과는 을이야. 을 맞아야지. 결과 오픈. 제발. 이거 원샷. 야, 저기 정답존에 있던 사람이 정답 맞추면 여기 와가지고 춤춰야 되거든. 그 저희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자, 이쪽으로 오셔. 자, 야, 정답 확인. 온유가 춤출 줄은 몰랐네. 난 다른 사람이 춤출 줄 알았네. 퍼포먼스, 퍼포먼스 해야 됩니다. 노래 맞춰. 노래 맞춰. 실은 척도 배든 허상들은 깨깨깨 세상을 너가 정의해 미래도. 오, 잘한 거. 정답입니다. 씨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온유입니다. 근황이 좀 궁금해요. 아까 뭐 앨범 소식이 또 온유 씨도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아, 네. 네. 다이스라는 앨범이고요. 제가 한 3년 4개월 정도 만에 미니 앨범 2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다이스 얘기하면 꼭 이런 질문이 들어오죠. 문세현 씨. 예.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이스라는 앨범이고요. 다이스. 제가 한 3년 4개월 정도 만에 다이스. 미니 앨범 2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 있다고 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 다 있냐? 예. 다 있어. 뭐 다이슨 뭐 예. 청소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죠. 네, 많이 들었습니다. 아, 정확한 뜻은 다이스. 주사위, 다이스를 다이스. 네,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 알지, 알지. 주사위. 네, 주사위. 네. 주사위. 적어놓겠습니다. 주사위.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온유 씨가 첫 출연 당시 한 해의 모습을 보고 오늘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대요. 어, 저한테요? 왜냐면 둘이 MBTI가 같잖아. 네, MBTI도 같고 똑같아. 맨날 키 옆에 있으니까 뭔가 저랑 비슷하지 않겠냐? 이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놀토에 계시는 것처럼 한 14년 정도를 키 옆에서 있었잖아요. 상 줘야 돼, 상 줘. 노벨상 이런 거 뭐 줘. 노벨상 연습생까지 하면 16년. 맞아, 맞아. 제가 봤을 때는 뭐 너무 이제 키한테 맞춰서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페이스를. 네. 어쨌든 이 친구는 그냥 되게 눈치 빠르고 센스 있는 친구인데 네. 사람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뭔가 기준을 똑같이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 그치, 네. 맞아. 약간 반항을 좀 해라. 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라, 그냥. 다 되지 마. 내가 할 거 열심히 하면. 말리지 마. 내가 할 거 열심히 하면 된다. 아, 너나 잘해. 그래. 보여. 주세요. 자, M 카운트다운. 자, M 카운트다운. 자, 7월 둘째 주 2020년 7월 둘째 주 M 카운트다운 1위는 누굽니까? 블랙핑크 선미 키. 키. 자, 키는 지금 뒤에 서 있는 우리 가수들까지 바라봤어요. How you like that 보랏빛 밤. 아, How you like that? 자, 선미 씨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뭐라고요, 선미 씨? 보랏빛 밤. 보랏 아니야? 보랏 아니야? 정확히 얘기하세요. 보 라스입니까? 보랏입니까? 컴퓨터로 얘기하라네. 얘기하세요. 주워 먹을 수도 있어. 보랏빛 밤 아니야? 밤. How you like that? 그리고요? 보랏 빛밥. 네. 실패. 키. 키. 아. 실패.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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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왜 아무도 안 해 왜? 여기까지 좀 올라와야 돼. 김동현 이거 왜 안 합니까? 글자 쓰고 있었어요. 보랏빛 보랏빛. 빨리 키워줘. 자. 보랏빛 발이라고 써. 보랏빛 발이라고 했다. 보랏빛 발이면은 이거 키가 너무 안 통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쥐나 쥐나 쥐나. 자 키. How you like that? 보랏빛 밤. 정답입니다. How you like that? How you like that? 자, How you like that? 인터뷰 나와가지고 저렇게 쓴 이유를 말씀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선미 씨가 근데 왜 안 드셨어요? 확실치 않아서. 블랙핑크 들어와요. 블랙핑크 들어왔습니다. 블랙핑크 블랙핑크. 어. 보컬의 무대였습니다. 성공입니다. 무조건 성공이고요. 같은 멤버가 봐도 신기하죠? 네.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M 카운트다운. 뭐야 저게? 2014년. 어, 저 왜? 11월 첫째 주. 2014년 1위는. 아니 모르겠네. 좀만 좀 내봐. 아, 제가 저 박지훈 선배님 저 옛날에 피처링 한번 한 적 있어가지고. 아, 진짜? 어? 그거 모르면 안 되지. 그 이름이 몰라요? 아, 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뉴욕, 뉴욕. Mr. Lee, 힌트! 네모는 없어. 네? 네모는 아, 없어? 온유! 온유! 미스터리, 내일은 없어? 어? 내일은 없어? 정답입니다. 와! 야, 미스터리, 내일은 없어. 자, 어떤 걸로 갑니까? 하지만 어떤 노래를 해야 되지? 자, 내일은 온유. 없어 주세요! 내일은 없어 갑니다. 내일은 없어. 자, 내일은 없어. 야, 내일이, 야, 내일이 이제 결혼식인데 내일은 없어. 자, 음악! 주세요!
자, 갑니다. 좋아! 저희가 놀토 다이스 하면 오늘가 꾹꾹 굴러가는 걸로.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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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굴러갈 수 있어. 어, 좋아! 좋아! 나! 어허! 어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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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굴렀어요. 성공입니다. 굴렀어요. 굴렀어요. 저렇게라도 하란 말이야. 굴르고 뛰고. 하나 입력. 강력히 하나 입력. 하나 입력. 오케이. 어. 두 분이 많이 약하네. 손시도 약하고 한마디 못하네. 저기 좀 쉬운 걸로 가요. 네. 쉬운 걸로. 오케이. 쉬운 걸로 갈게요. 자, 보여. 추석. 오케이. 아이스맨스 인기가요. 2021 3월 3일째 주 1위. 1위는 여러분 이거 퍼포먼스 하기 좋아요. 퍼포먼스 최고다. 맞춰. 퍼포먼스 최고다. 퍼포먼스 최고야. 이거 맞춰야 돼. 퍼포먼스. 아 이거. 은혁. 은혁. 샤이니 데리러 가? 아 형. 아 형. 그리고요. 롤링. 그리고. 루즈의 크림 파스타. 해버렸다. 해버렸다. 야 이걸 해버렸다. 해버렸어. 야 이걸 해요. 한해. 실패 한해. 한해. 실패 한해. 돈 콜미. 그리고요. 롤링. 그리고요. 온 더 그라운드. 정답입니다. 온 더 그라운드? 진짜? 아 돈 콜미 자켓이죠. 자 퍼포먼스 보러 갑니다. 돈 콜미. 퍼포먼스 갑니다. 돈 콜미. 진짜 할 거야? 진짜 할 거야? 도와주지 마. 도와주지 마. 아니 안 가요? 아니야 도와줘야 돼. 우리가 싫어. 우리가 싫어. 가야지. 도와주겠다. 아니지 혼자 힘으로 이겨내야지. 그러면 저희 돈 콜미 받고 한혜 형 롤링 시킬게. 오케이. 왜냐면 이거는 같이 안 한다는 거. 아니 근데 돈 콜미 잘 소화하면은 넘어갈 수 있나요? 근데 보고 조금 아쉽다 그러면 롤링까지 갈게. 오케이. 와 아쉽겠지 뭐. 갑니다. 플레이. 지금 실루엣에 누가 지금 계속 뭘 돌리시는데 아 급박해 계시네. 어, 기다리 지금 지금 약간 FD 같기도 하고 계속 누가 돌리는데 자 오늘 함께할 분들은요 데뷔 15주년을 맞이해 놀토에 찾아온 아주 귀한 손님 설마 설마 블링블링 빛나는 아이돌 샤이니 스팸 샤이니 최초 공개. 오, 자리를 먼저 봐. 뭐야? 야, 우리 바뀌었네. 오, 야, 힙하다, 힙해. 호!
좋아. 같이 인사하시고. 자, 민호도 같이, 예. 어서오세요. 자, 우측에도 인사해주시고. 귀여워. 다 하잖아요, 지금. 왜 꺼? 너도 네 자신을 다시 뒤돌아봐. 애정하게 얘기 좀 하지 마. 오케이. 아, 이게? My name is 민호. 잘 잤어요? 소개팅 하실래요? 가고. 한번 한번 소개해 올립니다. 먼저 샤이니의 열정맨 불고기 카리스마 민호! 반갑습니다. 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예. 와, 부럽다. 저쪽 공기. 이쪽 공기는 어땠어요? 아, 미안해. 그리고 너무 오랜만입니다. 샤이니의 치명적인 무브 막내. 아, 예. 막내 온 탑, 태민! 안녕하세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네, 샤이니 막내 태민입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어머, 뭐가 막 반짝반짝 빛납니다. 네, 아, 제가 좀 요새 이렇게 좀 힙하게 입는 게 유행이라 들어서. 날 보고 얘기해. 날 보고 얘기해. 벌써 도와달라고. 벌써 도와달라고. 어려우시면 뭐 저 보고 하셔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더 어려워서. 저가 더 어려워. 영국말로 진짜 이상해. 남편의 국민 MC 같은. 얼마나 어려. 쉬운 얼굴 아닙니다. 아, 그리고 오랜만에 또 인사 올립니다. 샤이니의 만능 키. 아이고 우리 기다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본업으로 돌아온 샤이니 키입니다. 아, 오늘은 초대 손님이에요. 네, 오늘 게스트예요. 오늘 만약에 명예전당 오르면 저도 붙여주시나요? 붙여드립니다. 그치, 네, 오늘은. 그리고 그렇겠지. 오늘은 또 민호 씨와 키가 또 사이좋게 해서 합심해서 문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벌써 어색하네. 벌써 어색하네. 벌써 어색해. 아니, 벌써 어색해. 왜 그래? 아닙니다. 예, 합심 아니, 잘 해볼게요. 네. 와중에 세 자리인데 굳이 떨어뜨린 이유는 뭐예요? 왜냐면 가운데 우리가 완충 역할로 태민을 밀어낸 거예요. 완충 역할로 태민이. 태민을 밀어낸 거예요. 방송은 돼야 되니까. 긴장지대요, 여기. 자, 먼저 시작 전에 곡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오. 아, 이번에 저희가 이제 또 정규 8집으로. 직접 네. 쓰면서 얘기를 하시네요. 예. 정규 8집으로. 기자 출신인가봐. 슬기를 좋아해요. 네, 정규 8집으로요. 네, 8집으로 나왔고 그리고 하드라는 곡이고요. 하드. 이번 앨범은 사실 저희 멤버들이 제작부터 많이 의견이 들어가서 최초로 샤이니가 보여드리지 않았던 90년대 힙합 베이스 이런 것들이 90년대 많이. 힙합. 약간 우리 학교인데. 서태지 씨 느낌이. 좋아해드렸어요. 그때 그 감성이 확 올라와서 네. 너무 좋았어요. 레트로 힙합. 아, 정말요? 예. 감사합니다. 언제쯤 이 아이는 방송이 편해질까요? 지금 너무 편해 보여요. 힙해 보여요. 아, 정말요? 예. 네. 좋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을 부탁을 드리면서. 민호 씨가 이제 평소에 키에게 항상 지는 한 해를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다. 오늘만큼은 아팠다. 오늘만큼은 한 해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싶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우 감동이네. 아니 그 제가 이제 굉장히 놀토 애청자인데 거의 한 해 형이 매번 당하더라고요. 매 시간, 매 분, 매 초 당하고 있는 느낌이. 말 많은데 입만 때도. 뭘 당해?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본인은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못하죠. 형은 지금 얼마나 이 마음 속에 이게 꿍이 있겠어요. 마상 근데 마상. 또 이 활약이 없으니까 또. 입은 못 대고. 네. 그래서 너무 이게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산에 잘 가더라고요. 키랑은 또 다른 결로 한 애한테 상처를 주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팀이야. 백폭. 이거 매기는 거야. 백폭이야. 구구절절 얘기하는데 뭐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이러다 돌려가기보다 직선적인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놀토 네. 이제 나올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명예전당에 오르고 싶다 이런 게스트의 이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활약을 뭘 캐치했는데 그거를 오늘만큼은 한혜 형에게 나 넘길 수 있다. 아 진짜로? 네. 민호 씨 근데 잘 못 들으시는 걸로 좀 알고. 제가 이거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느낌이 샤이니 안에서 저의 약간 놀토의 저처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알고 있어요. 할 말 다 해. 운동 좋아하시고 저랑 비슷해. 아니 김동현 씨가 누구 못하는 사람은 잘 파악해요. 잘 파악해요. 네. 잘 파악해. 어떻게 저를 기억하세요? 아 그냥 같은 사람은 딱 알아봐요. 서로 같은 유전자는 운동 쪽. 같은 운동으로. 피가 물보다 진하지. 그렇지. 오늘 저희 상대입니다. 제가. 아, 민호는 상대. 오늘 나의 상대다. 저 죄송한데 게스트분들과 그만 좀 싸우세요. 왜 그래? 아니, 저 원래 저의 상대가 동엽이 형이었는데 예. 너무 잘하셔가지고. 나의 상대는 네. 신동엽이었다. 자, 그러니까 한 해를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밀어주시고 또 한 명 한 해 말고 응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요? 누굽니까? 바로 형입니다. 저를? 오, 예. 오, 예. 네. 이 방송상으로 예. 제가 제일 최근화 이 간식 게임을 봤는데 분명의 그 박수 짝짝짝과 아저씨 그런데 키가 사실 그 간식 게임을 진짜 이게 알게 모르게 이제 집에서 얼마나 준비하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친구들 근데 춤을 추면서 형이 그걸 방해라니까 집중을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희열을 느꼈거든. 네, 키가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너무 재밌었어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잘 다르네. 얼마나 좋았어. 저도 처음 봤어요. 놀토 간식 게임에서 무너지는 걸 처음 봤어요. 진짜? 와 아줌마는 타격이 아저씨 아줌마는 진짜 그러니까 노래를 뚫고 바로 들어. 여기까지 들어오지. 혹시 오늘 간식 게임에도 그 이 그래. DJ 그 부스가 있나요? 있었으면 좋겠다. 죄송한데 제가 주문을 따로 했습니다. 오? 예 방송 보고 키용으로 따로 주문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도착할 때가 됐어요. 아, 그래. 예, 올 때가 됐고. 이거 너무 좋아.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민호의 용기 받고 리믹스 한번 밀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하겠습니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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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민 씨도 오늘 그 자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바로 못 말리는 이 두 형 때문이라고요? 못 말리는 사실 저희 요즘 들어 사람들이 많이 싸우고 둘이 그렇게 뭐랄까 치고 박는구나라는 걸 치고 박는구나를 우리는 요즘 알았어요. 근데 이 15년 동안 저희 활동을 저희가 계속 할 수 있었던 건 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없었더라면 이 둘은 이미 돌아서지 않았을까. 에어백이에요 에어백. 그래서 제가 많이 맞아요 양쪽에서. 연골이네 연골. 뼈끼리 안 부딪히게. 연골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골 같은 역할이다. 네. 오늘도 그럼 약간 불꽃 튀기면 좀 중재를 해줄 거예요? 네, 아무래도 제가 또 15년간 또 쌓은 노하우로 잘 중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거의 뭐 샤이니의 온영 박사님이네. 네, 중재를 잘해주시고. 태문 형입니다.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아, 노래방 반주가 오케이. 아니야? 아, 노래방 반주 아니에요. 어디가 하는 거야, 이거? 아, 좋아, 몸 풀어. 태민 좋아. 좋다. 아, 좋아. 먹자. 태민.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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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키가 좋아하는 장비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완전히 놀토 제가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나게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자, 흔들어. 자, 몇 명이 온 거야? 이번 노래는 민호 씨. 태민 씨. 오. 나 나는 아닌가 봐. 들려. 주세요. 아! 태민. 이름 외쳐야 돼. 이름 태민. 태형. 태민. 태민 발랐어요. 마이 네임. 그렇지. 보아? 어? 실패. 어 아니야? 어? 야, 해 빨리 너. 너가 해. 나 마이 네임인 줄. 아니야. 다시 한번 들려 드려요. 50%. 50%. 오, 50%. 보아, 보아. 비슷했어. 들려. 주세요. 빵빵
지금 국주는 알아요. 난 알아. 국주는 알아요. 가까이 국주 힌트 있어. 없습니까? 힌트. 국주 힌트. 자, 국주 힌트. 이거 뭐예요? 오토바이. 이거 뭡니까? 오토바이. 그치? 아. 오토바이. 정답. 아, 정답. 정답. 아니 형 이름 외치라고 형 이름 외치라고 형 5년째잖아. 아, 정답이야 이거. 아, 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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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터사이클. 그리고 가수는 진짜 원초. 정답 다 들어가 있어요. 정답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빼 좀 빼. 해 형. 해. 정답. 빼 좀 빼. 사이클. 자전거로 가. 실패. 갑자기 자전거. 자전거. 태연. 모터. 우와. 아 모터였어 하필. 정답입니다. 아, 예. 나갈 거야. 해. 모터. 어. 야. 아니 뒤에 타! 오, 진짜 빨라! 자, 이렇게 되면 탱구가 많은 멤버들의 도움을 받아서 퍼포먼스까지 성공을 하면서 받아갑니다. 다음! 점점 가빠지는 소원. 어떻게 맞춰 이거? 간주입니다. 뭐야? 키! 요즘 노래인가 봐. 잠깐 이게 나열을 좀 정리를 해야 나열을 한다. 좀 긴가 봐요. 키 정리됐어요.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르 세라핌. 좋은 노래요. 거짓말이 거짓말하지 마. 정답입니다. 아저씨! 가져가라고! 멋있게 마주와 앤디. 여기까지입니다. 데뷔를 하고 이제 안 흔들릴 수 있겠어. 중간에 데뷔를 하네. 흔들릴 수 있는데. 야. 집중력 봐. 강해봐가지고 면역이 생겼네. 아니 문구를 또 다른 걸 준비해야 되겠네. 그래서 수염의 아내까지 맞춰드리면서. 무슨 수염의 아내. 저는 무슨 푸시켓 돌즈의 흰수염 고래 아내? 흰수염 고래 아내. 흰수염 고래 아내라니요. 아, 나도 알았는데 사실 춤이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 제목. 제목. 이브 푸시켓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기억력이 아주 좋으셔. 5분째부터 연습하더라고요. 계속 반복해. 이브 푸시켓, 이브 푸시켓. 이브 푸시켓 힘 그룹을 계속. 이런 거 하고 그래서 그래. 다음 문제. 국수 씨. 퍼포먼스 한번 쉬었죠? 네. 준비하시고. 네. 왕편해. 왕편해. 뭔데? 뭐길래? 준비하시고. 큐! 왔다! 왔다! 이거 아는데? 아 이거 제목이랑 가수를 몰라. 이거 저기잖아. 자, 볼륨업! 볼륨 살짝 더 올려드릴게요. 오케이. 태민! 양스윗 태민! 하나, 둘이서! 채연! 제목이 맞아. 나와주시고. 와둘이서! 나와주시고. 남남나라밖에 기억이 안 나. 자, 댄서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첫음입니다. 음악 렛츠 고! 여기 모르는데 나도. 자, 가다가
하시고요. 그리고 키의 상대다 이제. 좀만 더 힘내주세요. 세 명 나왔습니다. 동현, 민호, 넉살. 아, 여기 껴 있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돼요. 이제는 가야 돼. 빨리 이제는 맞춰야 돼. 이제는 맞춰야 돼. 이제는 맞춰야 돼. 요즘 거를 주세요, 먼저 요즘 보내드려요. 요즘 거 오케이. 요즘 거 잘 모르는 거 사실 나도 모르긴 하는데. 음악. 이 둘보단 나겠지. 아. 어? 어? 거의 뭐더라? 정답. 어. 아. 민호, 민호 왔다 왔다 왔다. 샤이니 노래만 민호, 그런데 민호라고 외쳐주세요. 민호, 민호, 민호. 이대야, 태민. 아 맞네. 아 키, 아 정확히 얘기해서 이디야입니까 이대야 정확히. 이디야. 커피. 이디야. 이디야. 정확히 커피 지금 커피 생각 살짝 났어요. 민호. 이대라 그랬어. 네. 이대. 네. 이대. 이대 앞. 이대 앞. 이대 앞. No no. 어이 이대아 그랬어. 이대아 이대아 아! 건배 건배 건배라 그랬어. 정답입니다. 나오세요 태민 나오세요. 음악 스탑. 내 타고 흐른 푸른 그 빛이 너와 내 마주할 때 그 안에 묻은 감정은 모두 원의 범위가 돼. 할 수 있겠어? 몰라 따라하면 돼. 저때껏 너란 존재만 이대아 오! 아직 아니다. 헷갈린다. 헷갈린다. 어, 실패 나오나요? 실패 나와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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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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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내가 다 먹었죠. 이대야 정확히 맞춰냅니다. 역시 민호. 저희 멤버 거는 뭐 확실하죠.